자, 오늘은 그릇남의 3단계 제2부를 보겠습니다. 그릇남 3단계 제2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릇남 3단계 1부를 봤는데 물과 피와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 해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자들이 나오지만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필수적인 겁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의 관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까지 다다른 자입니다. 맞습니까? 거룩한 데까지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식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지성을 한 곳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함까지 온 자입니다. 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와 있죠?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올 수 없으니까 밤에 와서 말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 성령께 옷을 쓸 때 그 성령께서 하실 말씀은 뭐냐면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나와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물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과 피와 영이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물과 피와 영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물과 피와 물의 단계 그렇죠? 피의 단계 그 다음에 영의 단계 성령입니다. 성령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볼 텐데 자 그러면은 구약의 성막에 있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 구약의 성막에서도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어디 가면 물과 피와 영이 있는가 그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요소들이 있는 곳을 가야 거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보면은 구약에는 뜰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바깥뜰은 물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는 피에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영이 해당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물과 피와 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는 물과 피와 영이 어디 있느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은
요한복음 앞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3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념 성경에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십니다. 이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누가표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23장에서는 뭐예요? 영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과 피와 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가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지금 저 제목이 뭐냐면은 거듭남 3단계입니다. 3단계 제2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그렇죠? 이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만이 물과 피가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요소들 그렇죠? 요소들이 있다 할 말입니다. 영이 있다 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를 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인 탄생으로 가봐도 자연적인 탄생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10개월 그래서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도 아기가 나오면 나올 때는 반드시 처음에 뭐냐면 양수가 터집니다. 물이 터지고 자연적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도 세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도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영이 예. 우리에게 역사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때리면 나 하고 이제 예. 그렇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살아 있는 거죠. 이 땅에 살 때에도 이 땅에 우리가 나올 때에도 태어날 때에도 바로 양수와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 태어날 때에도 반드시 뭐 십자가로 가보면은 우리가 물과 피와 영 그래서 자연적인 나라에 태어날 때도 이 과정을 하나님 거치게 만들었고 자연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이자가 물과 피와 영으로 태어난 이자가 영으로 태어날 때도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날 때도 그렇죠? 아기가 이 지금 세상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여기 지금 물과 피와 영 바로 이거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속할 때에도 이게 지금 구속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구속할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로움의 단계와 그렇죠? 의로움의 단계와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그렇죠? 우리는 루트 시대를 의로움의 단계 시대라 합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웨슬리 시대에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교회가 성화된 엄청난 그런 많은 생활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런 이적과 표적과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구속하실 때 물과 피와 영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도 이 거듭난 자가 물과 피와 영으로 거듭난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이 땅에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요 세 단계를 거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노아의 시대에 뭐예요? 물로 하나님은 이 땅을 한번 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이 땅을 한번 또 씻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으로, 그렇죠? 3년 반 마지막 갈란기 때 마지막에, 그렇죠? 그 다음에 꽃과 마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불태울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땅이 뭐가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과 피와 영을 즉 성령의 불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렇죠? 영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 세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치도록.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구약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세 단계를 완전히 거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고 예. 그런 지금 부류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여호수아 말 1장 보면은 여호수아 1장 보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로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지켜 행하라. 모든 지금 예.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영이 있는 곳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그렇죠? 이쪽이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와 영의 지금 단계 동일한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쭉 와가지고 뭐예요? 가나안 땅 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까 뭡니까? 니고데모 얘기했죠?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에요.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 지금 피의 단계까지 여기 지금 상황 보면 그렇죠? 거룩함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거룩함의 단계. 여기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단계까지 여기 지금 와는 거죠. 여기까지 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내가 뭐야? 모든 것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라는 뜻이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성공하는 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형통한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몫을 취한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그게 지금 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이자적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온 전에 쉽게 오는 거예요. 쉽게 오는데 뭐죠? 물의 단계도 피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려면 봐요.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담대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모든 말씀으로 들어오려면 강한 자만이, 마음이 강한 자고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 6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예.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 이 약속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예, 6절에.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7절 말씀. 요금에도 또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 구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 주님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 어떤 곳이길래 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세 번을 강조를 하시고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과연 무슨 땅이길래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는 예? 여기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막 이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안에 예, 맛보고도, 맛을 보고도 여기에서 뭐예요? 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요 가나안 땅 안에 못 간다고 하는 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예? 여기까지 왔다가는, 예? 가데스까지 왔다가는 여기에서 뭐예요? 못 들어가고 우리는 돌아가야 못 간다.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 갈 수 없고 더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한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지금 민수기 14장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수기 14장. 열 전탐꾼을 보냈잖아요. 예, 열두 전탐꾼. 열두 전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열 전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못한다 얘기하고 있죠. 예. 33절 보면은 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26절 보세요. 거기 뭐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이렇게 했죠. 예, 이 지금 열두 정탐꾼이 와가지고는 얘기하는 우리 못 가다. 이거 못 가는 자들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 육신 자기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33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사람이 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여기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예. 근데
근데 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6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12명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뭐 간다 그러니까? 이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여기 지금 이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 지금 아까 그 민수기 13장 보면 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지금 그러고 있지만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 땅에 들어갔죠.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예, 지금 얘기하는 요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들어간 자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왜 못 들어갔느냐 지금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예,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들어가는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예, 들어가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들어갈 수 있다. 열정 탐구는 뭐예요? 못 들어간다. 못한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여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놨죠. 자,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이들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아까 1장에서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락 자손이 있고 큰 거인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지금 예? 그런 자들이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 민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 가서 보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한 거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그래야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는 자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근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메뚜기가 두려워서 못해.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말이야. 뭐 이럴까봐. 누가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까봐. 뭐라고 얘기할까봐. 누가 무슨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도 지금 뭐예요? 누가 뭐 얘기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이런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은 뭐예요? 그 말씀은 예,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네피립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절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정도로 여러분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3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보자 못 본다 얘기했죠. 24절 말씀 보면 들어가는 얘기 나옵니다. 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아 어떤 지점이 풀리 그런데 끝까지 쫓았다는 말입니다. 물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끝까지 쫓았다는 거죠. 온전히 쫓아서 끝까지 완전히 쫓아서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드린다는 얘기 나왔죠.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죠? 자 여기
그자들은 지금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온전히 쫓은 자들은 내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럽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소와 갈렙은 아까 8절 보세요. 14절 8절 보면은, 8절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지금 뭐예요?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죠?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드려 넣어주는 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드려, 자 지금 그럼 광야에서 이 지금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자들, 보지도 못하는 이자들, 예? 이 땅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은 뭘 보았습니까? 예?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출발할 때 이적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본 자예요. 그렇죠? 예. 보세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엄청난 것도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도 또 봤고요. 여기 광야에서. 여기서 행한 이적과 기적들을 본 자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준 엄청난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본 자예요. 여기 전 맛본 자들이에요. 다. 전자들을 맛보고 그 다음에 열정탐꾼을 통해서 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예, 여기에 있는 지금 열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포도 열매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맛본 자란 말이에요. 예? 여기 있어도 애굽에서도 맛본 자고, 물도 맛봤고, 피도 맛본 자고, 여기에 있는 것도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열정탐꾼이 요 가지고 나온 것까지도 봤다고요. 그러고도 우리 못 간다. 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거 어떻게 힘들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현실이 안 맞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 율법적인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 다 지켜 행하라. 모든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모든 것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동안에 너네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집트도 맛봤고 영광도 맛봤고 나올 때에는 뭐 애굽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봤고 본 자들 아니에요? 보고도 이적을 받고 영광을 맛보고 애굽에 있는 영광을 맛보고 광야에서도 이적도 표적도 보고 엄청난 걸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이고. 그러나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는 너네들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네가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지키 행하라 말이에요. 그래야면은 형통한다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열정탐꾼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점이다. 열정탐꾼이죠. 여기까지 왔다가 가데스까지 왔다가 이 모든 말씀에서 걸려서 못 가는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동영상 중에서 보실 때에 이 시대의 모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시리즈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걸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걸리면.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지금 민수기 1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온전히 쫓아선 즉 들어갔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구원 받았다고 아 좋다 그러고 뭐 템버림을 가지고 막 치고 말이죠.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좋다고 그러고 막 예. 그렇게 좋죠. 그 단계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럼 그거 시작이다 이 말이죠. 예. 거쳐서 나와서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구속이라는 것은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밖에서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좋아서 건져서 나왔으니까 애국에서 나왔으니까 좋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구속의 3단계까지 완전히 가야 우리는 거듭남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신약 그럼 그 구약이 이게 아니에요.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도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얘기를 해놨습니다. 광야 얘기에서 못 들어가는 자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렇죠? 자 민수기 아까 14장 말씀에서도 저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그렇죠? 애굽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영광과 기적과 이적을 본 자들 복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죠? 홍해 바다를 지나갔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 받았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었죠? 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와서 말해요. 영적인 양식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죠? 5절 말씀 보죠. 5절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예.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죠.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이렇게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온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199만 9,998명이죠. 나와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명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나오는 것도 좋아요. 엄청난 기쁨이죠. 광야를 거치는 것도 엄청난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수들이 나왔다고 많은 자들이 나왔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해놨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해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모든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예.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뜻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잘했습니다. 씻었어요.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완전히 비웠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씻는 것도 중요하고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깨끗하게 가서 다 비우세요. 그래서 비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다가 예? 그릇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놨는데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완전히 청결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 근데 그 안에다가 뭐예요? 예. 그 안에다가 예. 그야말로 예. 하수도 물을 부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예. 그 컵은 하수컵이 되는 거예요. 예. 처음보다 악이 나중 상태가 더 악하더라.
여기까지 와서도 더 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룩하게 피를 정말 짓밟은 자가 이렇게 그렇죠?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예. 그 성경 중에서 보면은 정말 여기까지 왔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 하나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멸망에 멸망.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우리는 조금 저때 조금 맛을 봤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3장. 네. 3장 16절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캠,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3장 16절 듣고 경륵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야. 자, 나온 자들입니다. 나온 자들이 들어갈 때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경륵해 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죠. 안식은 뭐예요? 여기 지금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있죠. 들어오는 말씀 있죠. 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민수기 14장 말씀이죠. 민수기 14 순종치 못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나왔다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자, 그렇죠? 자, 히브리서 3장에 약간 나온 자들이 아니냐? 16절 보세요. 3장 16절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16절에서 19절로 가 보면은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해 놨습니다. 나왔지만 못 들어간 자들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면 믿지 아니함. 그럼 이 자를 믿는 자 아니에요? 물론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말씀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 지금 모든 말씀, 여호수아에게 준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못 믿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강한 자, 담대한 자, 예.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누가 2단이라고 하고 3단이라고 그러든,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정말 담대히 이겨나가는 자만이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확신을 붙들으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참여한 자가 된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 까지 경고의 자. 자, 시작이 나오죠? 시작. 여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에서 시작한 거. 시작한 것은 어디? 끝까지 경고의 잡으면 마지막까지 들어갈 때까지까지 끝까지 경고의 잡으면 이 못 잡게 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과 참여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온 자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죠? 나온 자들이. 왜?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끝까지 붙들어야만이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부분을 나누는 자가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부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부분을 나누는 자. 여기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하고 나눈 부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도 나누는 부분이 없어요. 들어가야만이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치가 돼, 그 말씀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 파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파트 이 부분을 나누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나눈다는 게 취했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하나님께 주신 예, 그 위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안식을 얻는 거죠. 예.
3장 읽었죠? 6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 10장으로 가요. 히브리서 3장, 6장,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가면은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이 지금 요 광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광야 얘기. 히브리서 3장 읽었죠?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6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러죠. 시작할 때 버리고, 시작할 때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 초보에만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회개만 계속해고,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저, 하나님 술 마시고, 아,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담배 피운데, 아, 하나님 잘. 이런 계속 그것만 지금 회개만 지금 하고 그 자리에서 1학년 들어가는데 1학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예, 나이가, 예, 정말, 예, 8살 때 입학해가지고 말이죠. 예, 근데 20살, 30살, 40살까지 초등학교 여러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이제 침례들과 세례들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또 학년에 또 다시 하고, 또 그 학년에 또 다시 가고.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4절 말씀 보죠. 한번 비침을 얻고, 자, 여기서 지금 얘기입니다.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이 그래서 12 정탐꾼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한번 비침을 받았죠. 그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먹어 봤자. 그렇죠? 성의에 참여한 자 되고, 그렇죠. 갔다가 땅을 밟은 자예요. 이미 한 번도, 한 번. 그런데, 맛본 자들이, 그 여기까지 온 자들 지금 얘기합니다. 광야 앞에까지 지금, 아주 뭐, 가나안 땅 앞에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못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불사름이 되니라. 그래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성령의 지금 비침을 받고, 그러죠?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은 자들도, 그러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채소를 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합당하게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자들은 뭐예요? 불살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올바른 것을 내면은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냐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는 겁니다. 어디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자들이 지금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여기에서도 저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미 멸망 단계죠. 그러나 여기까지, 여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줄만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 단계에 있는 자들도 벌써 뭐예요? 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까지도 멸망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사는 거는 무슨 말이겠죠? 10절 보시죠. 아, 10장. 히브리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죠.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안 돼.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엔 이 모든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부분적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데, 회개하는 말씀, 그래서 회개의 말씀, 거룩함의 말씀, 예, 이런 말씀들 다 받아들이는데, 여기 와서 이 모든 말씀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모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자들은 뭐예요? 심판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렇죠? 아까는 불사람이다. 불사람. 6장. 히브리서 6장에서는 불사람 얘기하고 지금 심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멸망을 얘기했죠. 단어는 다른데 똑같은 지금 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자, 이자들은 누구냐입니다. 이자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지금 예, 여기서 지금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이자들. 불만, 심판이죠. 히브리 10장 27절에 있는 이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냐? 29절 보시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룩함을 받은 자예요. 거룩하게 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자 여기 예. 피의 단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물의 단계에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너무나 기쁜 가운데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왔는데 물의 단계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술과 담배를 다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피를 정말 그래서 거룩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딱 이자들 이에게 줬더니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데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디 단계입니까? 거룩한 단계까지 왔지만 주님이 네,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냐?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요 지금 요 피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온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지금 얘기가 여기 얘기 아니에요. 출발할 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여기 계속 있지 말라. 완전한 데 가야 된다. 어디? 완전함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완전함이 아니고 네. 그 1학년짜리 보고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학문에 있어서도.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야 올라가서 계속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여기까지 지금 상황.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유다서 보시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유다서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므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구원했다 됐습니다.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예. 그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모든 말씀이다 그러면 반드시 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엄청난 예, 그런 네피립의 강한 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령을 줘서 동일하게 명령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 여러분 상황을 보면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를 우리는 예를 듭니다. 유다 예.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불러서 데리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예,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누구의 열두 제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해놨죠. 쭉 해서 4절 보세요. 거기 마지막 구절 보면은, 4절 보면은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셔서, 열두를 택하셔서 가지고, 그죠? 열두를 지금 부르셔서, 예, 마귀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능을 받았죠. 마스미가. 예,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권능을 받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을 팔 유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 유다는 물의 단계를 거쳤고 피의 단계를 거친 자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고 불러냈으니까. 성호의 과정을 거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능과 권세의 능력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마지막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지금 뭐예요? 예, 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 말씀하실 때에 이 유다는 뭐예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예, 그 안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를 판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판 거예요. 자, 열 정탐꾼은 이 모든 성령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얘기했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진리를 예, 거절한 열두 정탐꾼.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도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 유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주고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이자도 바로 이 예수를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그냥 팔아버리고 어디 팔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 장로들과 그 당시에 그런 예, 그런 예, 그 당시 엄청난 조직된 그런 교파와 교단과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유다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 생명책에서 이름이 치워지고 이제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도행전까지 못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오기 전에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파른 자입니다. 못 간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성화의 과정까지 거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당군 유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까지 왔다가도 예, 쓰러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누가복음 10장 32절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보면은 예, 롯의 아내. 롯의 아내도 여기 지금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롯의 아내 보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자, 롯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롯과 두 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소돔 고모라, 소돔이고 고모라, 그게 애굽이죠. 애굽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나와서 롯의 아내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죠? 나왔다가 지금 요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나와서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몽둥아리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뒤를 돌아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를 보면은 이 단계가 나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예.
못 들어간 자들, 예,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된 자가 있습니다. 이 상태 소돔 고모라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마무리 숲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같이 예, 그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지금 아브라함이나 여자들이 지금 완전히 들어가는 불에 속하는 자들이고 중간에서 그래서 열 전당군과 유다와 지금 모세 안에는 중간에 지금 뭐 떨어져 나가는 자. 왜? 주님 준 출발할 때 준 명령은 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얘기를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자. 이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은 뭐예요? 모든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거 여기 와서도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이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 지금 광야에서 여기 못 들어가고 보기만 한 자들 예, 그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기를 거치는 환난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예, 떨어져 나가는 자 이 부류가 있고 떨어져 나가는 자 이 부류가 있는 반면에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로가 같이 환난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 가운데서 그 자들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영의 가운데 구속 가운데 즉 이건 아브라함이 구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무리는 요 지금 롯의 무리고 제가 지금 무리를 따로 나누죠. 롯의 무리는 구원의 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열정장은 유다와 롯은 뭐예요? 멸망의 무리고 롯은 구원의 무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 구속의 무리입니다. 몸을 완전히 나중에 몸이 변하잖아요. 변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예. 그렇죠. 휴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요소 갈렙과 같은 무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요 지금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처녀죠.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여기에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25장 6절 보세요. 6절 중요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방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자 나오라고 우리 얘기 불렀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무리입니다. 나오죠. 나왔는데 나왔은 나왔지 나온 무리가 두 무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와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 자, 그럼 여기서는 처녀들이에요. 처녀들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피해 지금 혜택을 받은 자들이죠?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자, 요 처녀들 중에, 지저분하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 처녀들 중에, 열 처녀죠? 요 처녀들 중에, 처녀니까 깨끗하죠? 맞습니까? 처녀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럼 애굽은, 여기 지금 애굽이나 요즘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는 아니라고요. 자,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예요? 요 처녀 외에 음녀가 있어요. 음녀. 요건 바벨론이죠. 바벨론. 계시록 13장, 17장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7장 봅니다. 거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벨론인데, 자, 여기 소돔 고모라, 애굽, 바벨론. 자, 여기. 여기는 이제 음녀예요. 요건 음녀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건 처녀예요. 처녀. 여기 이 범죄는, 아, 여기서는, 예, 멸망에 지금 범죄로 들어가.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보면은 요 음녀는 바벨론에 있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무리예요. 그렇죠? 요 심판하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게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라. 이 음녀에서 나오라 하는 거 지금 불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 불러내는데 자, 그러면은 불러음을 받아서 여러분 나온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처녀들이에요. 자, 이들은 신랑이 온다 그렇죠. 자, 재림 예수가 오실 텐데 그렇죠. 휴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오는데 열 처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중에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그렇죠? 나왔죠? 자, 나온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10절 보세요, 10절. 저희가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고요? 들어가고, 자,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나왔죠? 그럼 아까 여기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 나온 자들이에요. 자, 열 처녀가 나왔는데, 나온 무리 가운데, 누구만? 예비되었던 자만, 지혜로운 처녀죠. 그래서 여기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지혜로운 처녀. 처녀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나와서 들어가는 무리는 지혜로운 무리인데, 이 자들은 기름이 있다.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는 무리는 들어가고 문은 닫혀서 이 환란기 가운데 남는 무리가 어리석은 처녀라고요. 어리석은 처녀. 자, 이 어리석은 처녀의 무리가, 뭐예요? 예, 환란기 가운데서 구원의 대상인 무리입니다. 자, 아까 롯을 얘기했죠? 롯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상황은 여기. 그래서 구원의 대상인 무리,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구속의 대상인 무리고. 이건 휴거죠. 그럼 왜? 모든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롯의 무리와 어리석은 처녀의 무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자, 이들은 심판을 받고 성 밖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성 밖에. 그러나 여기 지금 무리들은 뭐예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인 이 무리들은,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성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누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예, 그, 예, 들어가서 그 처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소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자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저 거기 가운데서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와서 반드시 뭐예요? 처녀, 지혜로운 처녀, 예,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반드시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들만이 휴고에 들어갑니다.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우리 이렇죠. 몸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주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자, 그럼 일단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든 말씀은. 나와가지고 성화의 단계까지 나와 있는 자들에게.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성화의 단계까지 나와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셔서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휴거를 준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움직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 단계를 꼭 거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치게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면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봅니다. 20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끊임없이 다
너희에게 전했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성화의 가정에 나온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내가 전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예요? 동일한 음성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지금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자, 거기 보면 자,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따라 모든 뜻을 전했다 그랬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덴에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채소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됐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자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냐 하면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그룹이 구별된 자다. 2절 보면은 그룹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는 전부 다 여기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어디에 줍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성도 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다 돼 있는데 지금 요 지금 고린도 저 우리 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스 말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 말씀 베드로 말씀 보세요. 하나 예를 더 들으면 베드로 전서 1장 보면은 베드로 전서 그 1장에서 보더라도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 킹짐 성경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은 지금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입은 자 이렇게 되는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까지 이른 자들. 자 그러면 고린도서부터 해가지고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도 어디까지 왔냐면 성화의 단계 끝에까지 온 자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 말씀 주신 것 마찬가지로 떠나시기 전에 그 다음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이 서신서가 성경이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서신이 말이죠. 이 서신이 어디까지 온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부터 얘기가 성도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성도들 어디까지 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까지 이른 자들을 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줘가지고 어디로 거듭남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거룩함으로 입은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결말에 이를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구원에까지 오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거짓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 왔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에까지 이른 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말, 그 다음에 거룩함까지. 거듭남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냐 시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으로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을 지키 행하게 했고 데려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서 성령까지 가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도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예, 귀 있는 자는 즉 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교회에게 준단 말이죠. 교회에게. 광야에까지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영께서 모든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안 믿는 여기 단계, 물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2장 3장 말씀은 교회들에게 나와서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부름을 입고 나와서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예. 이 자들에게 요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그에게도 내가 보좌에 앉게 안겨주겠다. 그럼 못 이기면 뭐예요? 교회지만 보좌에 못 앉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백성으로 남아서 예? 그냥 지내는 거죠. 다음 이것은 뭐예요? 이 성령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거짓대이 예? 이끌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70인 70인은 뭐예요? 이 70인은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 70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자들은 말씀을 듣고는 거예요. 바로 그는 떠난 자들이에요. 여기 요 부류에 들어갑니다. 요 부류 70인이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이 번개같이 내린 걸 보고 오 마귀들도 우리에게 뭐 순종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 가리고 있지만 어디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보면 뭐예요? 이들도 뭐예요? 전부 다 어렵도다. 요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 너는 내 육을 먹고 내 영을 내 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욕을 지금 주잖아요. 이 말씀을 줄 때 어렵도다. 아, 너무나 어렵도다. 나와 있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70은 그래도 불신자. 예. 불신자. 믿는 척 하는 자. 요 믿는 척 하는 자 어디까지 옵니까? 불신자들을 듣고 나서 아니면 떠나버리지만 이 믿는 척하는 유다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열 정탐꾼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앞까지 왔다니까요. 바로 직전까지. 맛도 보고. 예. 이렇게 맛도 보고 다 하고 나서도 오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 아니다. 믿는 척하는 자들. 여기 불신자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더라도 욕을 불신자 하면은 이건 불신에 속하는 거예요. 믿어서 처음 시작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가지고 나오는 때도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남는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들 중에.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은 여기 시작의 단계에 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 다음에 서신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에 대한 얘기도 처녀들도 뭐예요? 거룩함 입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지금 주님이 주시는 재림 때의 말씀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오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볼 때 이 메시지는 나올 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에요. 많은 자들이 나왔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명령을 받아서 교회 시대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마지막 단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뭐예요? 예, 구속의 단계 휴부의 믿음으로 해서 예비된 자는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가지야만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여러분 보면 전신갑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곧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 왜? 마귀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죠. 한 말씀으로 우리 인류가 떨어져 나갔다. 그게 모든 말씀의 첫 제가 설교할 때 처음 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가 지금 창세기 우리 창세기에서 성경의 첫 시작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 말씀 때문에 하나 그 더 있기 때문에 예? 떨어져 나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예? 18절 19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 예언의 책에서 있는 데서 하나라도 더하든지 하나라도 빼면은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빼면은 생명책에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시리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를 제하면은 모든 말씀에서 하나를 제하면은 생명책에서 여러분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다면 어디로 갑니다.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금 모든 말씀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혼이 여러분 혼이 죽느냐 사느냐 생명책에서 그대로 남느냐 그렇죠? 아니면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대로 해서 새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스리면서 영원히 거하느냐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심각하게 주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또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